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의 죽게 해놓은 채 떠났어요. 홀로 버려진 그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그때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멋진 신사가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신사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신사는 그를 보았지만 갈 길이 바쁘다며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비켜갔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홀로 버려져 있었어요.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숙녀가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숙녀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숙녀도 그를 보았지만 할 일이 많다며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비켜갔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홀로 버려져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길을 가던 어떤 청년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청년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자 가엾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도록 해주었어요.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청년은 그와 함께 울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게 이야기해 줄래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렴. 우리 주변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이 원치 않는 여러 모습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생명보듬 주일이에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와 확산을 위해 함께 예배와 기도로 참여하는 주일이지요. 이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 마음이 상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요. 혹시 이마저도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한다면 쓰러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멋진 일을 해봐요. 같이 기도드릴까요? 생명의 하나님, 이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진원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제8회 생명보듬주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올해 생명보듬주일 9월 13일 진행이 됩니다. 이를 앞서 선포하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인식 개선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세미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함께해 주신 단체들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프오프와 함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생명의 문화, 자살예방을 막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 2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흩어져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포식이 함께 이어집니다. 우리 끝까지 전국에 계신 우리 한 식구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1부 저희가 진행할 때 세미나를 또 많은 교회가 이 자살의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자살에 대한 설교와 베르테르 효과라는 주제로 라이프 오프 대표님이신 조성돈 목사님 참여해 주도록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돈 대표님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살에 대한 설교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괴테가 쓴 독일의 문어라고 하는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책이죠. 그래서 베르테르 괴테가 그렇게 높게 생각지 않았던 연애 소설이었는데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결과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소설에 보면 그 베르테르가 롯데를 사랑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미 롯데가 남자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같이 약속을 했는데 베르테르가 외국에 나갔다 출장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롯데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이제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실연을 당한 남자들마다 그 베르테르처럼 푸른 의도에 노란 조끼를 입고 그리고 권총을 이용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놀래가지고 이 소설을 금서를 만들었고 여러 나라들이 이 소설이 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래가지고 금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1974년대 데이비드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1974년도에 처음 사용을 했고요. 이 말을 쓴 이유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을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유명인들의 자살 이후에 따라서 죽는 동조하는 그런 자살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것의 영향력은 결국 언론의 영향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났었는데요. 2005년도에 이은주 씨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정말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정착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했었습니다. 이후에 2008년도에 안재환 씨가 있었고요. 2008년도 똑같은 해였는데 같은 영향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진실 씨가 자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한 달에만 14% 정도 자살 그 해의 자살자의 14% 정도가 11월 달에 그 최진실 씨가 그 돌아가신 그 달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자살이 많이 늘었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이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게 그 누구의 자살에 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이걸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그 동조 자살이 그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이버 문화 그리고 언론의 보도 자세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 예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전이 세 번째 버전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전문은 첫 번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은 보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정말 보도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자살이 오락가락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이라는 말이 이제 언론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것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에 그 뭐 최진실 씨나 특히 안재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진 사라졌고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살 관련된 보도를 보시면 밑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다 연락하라 하는 연락처가 다 나와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기사 가운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유가족들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무슨 자살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중앙자살예방센터나 관계기관들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준비 그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많이 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08년도에 저희 그 라이프오프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자살에 대한 설교 지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지만 설교의 영향력은 언론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열심히 듣는 성도들이 매주일 있는데 이분들에게 올바로만 전달을 해도 자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살에 대한 설교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했었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나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한국 실천신학회,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 그리고 목회사회학 연구소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때만 해도 라이프오프가 설립이 되기 전이라 제가 소장으로 있는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이 일을 좀 주도했었습니다.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아직 논의되기 전이라 200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안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그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지침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째서 자살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다. 뭐 말씀을 드리면 무슨 뭐 카드빚 뭐 1,000만 원 때문에 일가족 뭐 이런 것들은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만 해도 뭐 자살은 지옥 간다는 소리를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그 유가족이 받는 상처들이 너무 컸고요. 그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살의 방법이나 장소, 자살의 경위는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언론과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정치인들의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고통 해결의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끝이라든가 뭐 이런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흥미 중심이나 흥미로운 예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설교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인데, 뭐,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유명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런다. 그러니까 내지는 뭐 그 재벌가에서 자살이 일어나면 돈이 안 만만어도 뭐 이런 권력을 가져도 뭐 이런 예화를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또 자살 방지를 위해서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했던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주보에 한 줄 쓰기 운동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까운 상담소나 내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현실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자살이 끝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살의 징후를 소개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살 신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네, 가까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특히 라이프오프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을 영적 문제가 아닌 정신보건의 문제로 소개하고 치료를 권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신적인 문제는 기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셔서 점점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소에라도 설교 때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정말 이 땅에서 그 자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돈 대표님께서 이 설교와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채팅장을 지금 열어놨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회원들에게만 오픈 주소를 했는데 혹시 주위에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프오프를 치시면 됩니다. 라이프오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혹시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기자분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라이브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가 받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아픔 소식이 있었지만 저희 한국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사역 전문가시고요. 자살 문제에 대한 청소년 설교, 이번에 또 청소년 설교를 제공해 주셨고요. 테이블 처치의 박요한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현대 청소년들의 모습, 대화하는 어떤 형태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솔직한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우울증이 있어, 나는 공황장애를 겪어봤어, 혹은 공황장애가 있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쉽게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한 세대입니다. 저보다 훨씬 윗세대인 우리 기성세대 어른분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에 대해서 많이 참고 숨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고 오는, 돌아오는 이런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자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의 비율로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중에 청소년의 사망률을 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젊을 나이에 딱히 목숨을 잃을 일이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교회는 또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청소년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설교로서 나눌 수 있는가를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자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뇌 성장기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미숙하다라는 원인도 제기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한국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 특히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학업 스트레스겠죠. 그리고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등의 요소들도 큰 원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학교폭력과 왕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설교자로서 자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자신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확실한 이해를 기반한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다음 세대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고 두 번째는 Z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30대 초반까지도 포함이 돼요. 밀레니얼 세대는 제 나이 또래에서부터 한 10대 후반까지 굉장히 크게 포괄하는 세대인데요. 이 세대를 굳이 정의하는 이유가 이 세대가 IT 통신에 능하고 4차 산업에 굉장히 능한 세대입니다. 사실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의된 단어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경쟁률 그리고 높은 학력 굉장히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치닫는 것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죠. 사실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나 사실 한국이라는 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에 익숙한 세대이지만 특히나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 경쟁에 훨씬 더 취약한 세대이고 경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Z세대는 95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Z세대는 훨씬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IT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에 훨씬 더 능한 세대이지만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더니즘에서 훨씬 더 미래적으로 지나간 세대의 어떤 사상 거기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무언가로 규정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거부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제가 10대들과 대화하다가 10대들에게 Z세대라는 단어를 한번 썼었는데 격렬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무언가로 정의받는 것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하나가 나 하나로서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아픔과 이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나로서 바라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을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할 때 사실 청소년들은 다 그래. 청소년들은 다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다음 세대들이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무언가 통념적으로 정의를 해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하거나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는 이론적으로 정립하기는 쉬운데 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에는 사실 좋은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감정에 솔직한 세대. 제가 신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울 때 진리에 대한 해체를 기반으로 한 사상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진리를 해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 필드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청소년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마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 물결에 굉장히 익숙하신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굉장히 솔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특징들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문제들이 실제로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우리가 설교자로서 또한 청소년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쁘게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고민해야 될 포인트로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상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 주길 바라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현대인들의 특징인데요. 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훈만 전달해 주는 위주의 교육, 설교가 사실은 부작용을 좀 낳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간혹 상담을 하는데요. YesEase라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 간혹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청소년입니다.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 자살에 대한 고민도 거의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고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저를 본 적도 없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저 비대면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상담을 하는 건데 저에게 다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이 문제, 이 아픔, 뭐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너의 성적인 문제, 너의 내면에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교회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얘기해봤니라고 질문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왜 얘기를 안 했니?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불신이 아닙니다. 교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사역자에게 내 마음을 오픈했을 때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부교역자 시절에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한 구조니까 저는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일부를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의 전도사 때 옥지호도로 다 얘기를 해봤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해결하시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굉장히 선한 의도로 그 얘기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다가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문제를 잘 소화해서 자녀와 대화하고 풀어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전도사님을 믿어서 오픈을 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께 전달했고 목사님은 부모님께 전달해서 결국 부모님이 자녀를 타박하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런 구조가 교회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구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 사모님께 전달되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께 전달되어 교회 전체 소문이 나면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 구조에 대한 불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개인적인 아픔과 힘듦을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공감해 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 문제나 내 사적인 얘기가 오픈되었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구조적 문화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제가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서라도 얘기를 하렴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실 그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과 겪고 있는 문제라면 그 부모님도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자살의 문제는 청소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또 청소년들의 친구들과 사회 구조적인 전체적인 문제가 같이 회복돼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우리 청소년 설교자에 대한 얘기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강의를 시작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문화가 나의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문화로 보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얘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팀 켈러 목사님도 이미 할아버지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의 할아버지면 두 세대 위죠. 그 두 세대 위가 한국의 지금의 문화와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의 세대 차이가 한 두 세대 정도 나는구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10대인 다음 세대와 30대 혹은 40대, 50대의 사역자 간의 세대 차이가 물리적인 나이로의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저 친구와 나가 내가 30살 차이 나니까 쟤와 나는 30살의 세대 차이가 나가 아니고 그 아이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온라인을 보면서 온 세계 콘텐츠를 다 소화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 세대가 과거에 살고 있으면 세대 차이가 물리적으로 30년 나는 게 아니라 60년이 날 수 있고 100년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대화하면 대화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너는 나랑 왜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넌 나랑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 하면은 그 친구는 좀 더 발전적인 사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심각하게는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가 맞고 미래가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세대 차이를 설교자가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성세대는 어떤 PPT에 보이듯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대부분 인내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성실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봐도 가정 하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해 희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저에게 요한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누굴 위해서 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설교 때 무언가 굉장히 거시적인 것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음 세대가 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즉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마인드가 너무 거나 그러니까 저분에게는 내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설교자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특히 청소년 설교자는 청소년을 대하는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조금 더디게 전달될지라도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 감정적 문제나 개인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나약한 세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한국 사회가 특히 10대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요즘 20대, 30대와 대화해보면 결혼해서 애 낳기가 두렵대요. 왜냐면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내 자녀가 살 세상을 상상해보니까 끔찍해서 낳기도 싫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그 설교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할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오르고 있거나 감정에 대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 설교자 대면하여 정말 깊은 공감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 강경한 입장보다 내가 너 영혼 하나하나를 고민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아플 수 있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로 아팠더라. 그렇게 해야만이 설교단에 내려왔을 때 그 인격에 대한 신뢰를 하고 오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은 무언가 교훈을 전달하고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잘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역자들로서의 임무 때문에 무언가 자꾸 전달하다 보면은 굉장히 설교가 딱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친구들이 설교자, 사역자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죠. 오픈하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나눠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이렇게 조금 아픔에 대해서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실 때는 제3자의 시선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설교를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제3자의 시선이나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설교자가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언가다. 아니면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 오늘을 살고 있고 1분 1초의 고통을 다 온전히 느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무언가 아픔을 나누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설교는 좀 지양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설교 원고가 책자 안내로 나갔는데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읽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돈 대표님의 설교에 대한 또 우리 성인 또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 설교 저희 라이프오프 입장에서도 이제 이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아마 올해 세미나에서 처음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의는 다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생명주간에 함께 한번 들어보고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좋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적으로 뭐 질문을 치열하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자살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설교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또 그 위에 들어온 게 있나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화이팅,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1부 우리 두 분의 강의로 1부 우리 인식개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말로 주위에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정말로 괴롭다, 이런 이야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또 모든 분야가 힘들고 또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 죽음에 관련된 슬픔과 또 유가족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의 골든타임, 지금이다. 올해 생명을 우리가 한 명을 살리지 않으면 정말로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이번에 생명보듬기에 좀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하진 않지만 협력하는 교회들 마음들이 모여서 손포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함께해 주신 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소개와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축하 격려 영상인데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 우리 김태용 목사님과 정성진 대표 목사님의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이장 김태경 목사입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임용택 목사님과 조성돈 대표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외감, 또 우울증, 열등감, 좌절감 등으로 정신적인 질환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 참 두려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다음 단계는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비교, 학력 비교, 경력 비교, 경제력의 비교, 자녀의 비교, 배우자의 비교 등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과 경쟁의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찾는다고 하면 그 모든 어두움의 터널을 한순간 벗어나게 됩니다. 열 가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두세 가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모쪼록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킨 일에 앞장서는 자살예방 기독교 기관에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 세미나에도 큰 성과와 좋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듬주의를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재단하는 일은 안 됩니다. 사형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살한 유가족들을 잘 보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가져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피투성이인 채라도 살아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려운 환경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내야 하고 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어려운 생명들을 우리가 부축하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영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생명보듬주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오동군 우리 성공의 신부님께서 우리 영상으로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8회 생명보듬주의 선포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태초의 우주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력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빚어내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비로소 생명을 담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연 가운데서 공동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아내려고 하루하루 당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신음하면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의 손길도 맞잡지 못한 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불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경쟁과 무관심,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분열, 원수 맺음과 당파심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리디여린 영혼들은 상처 입고 병든 채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로 수많은 영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러한 불행을 막는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의 희망을 간직하여
아무리 험하고 모순된 세상에서라도 살아남아 창조의 목적을 이룩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변에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의 불행한 사람들 곁에서 생명의 에너지와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한국교회가 함께 이 부르심에 손을 맞잡고 나섰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가장 외로운 사람들 곁에, 가장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곁에 서도록 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삶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 당신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0년은 이 땅 또 전 세계에 이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한 주간 생명을 보듬고 살리자는 마음으로 드리는 전국연합주일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전체 교회의 협력과 건강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 생명문화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8회 생명보듬주일은 9월 13일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까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코로나도 종식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 일로 쓰러지는 영혼들을 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자료집과 설교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참여할 교회들은 교회명을 꼭 써주시고 참여합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자료들, 또 상담 일정이라든지 교육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한 두 주간 남았는데 교회들이 설교문과 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활용하셔서 예배 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이 땅의 생명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 사용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부와 지역들에게는 좀 자체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이는 캠페인이 어려운 우리 전체 모임을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후에 이 캠페인 행사는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캠페인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프워킹, 생명을 살리는 한걸음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지금은 꼭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이 정신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저희가 주보에 이 한 줄 좋은 생명의 메시지와 또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 또 자살예방상담전화는 1393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셔도 주위에 힘든 분들이 그 주보를 보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옆에서 어떻게 도울지 모를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센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생명의 한 줄 쓰기, 이 한 줄 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주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2주간 동안 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언론사에 저희가 드렸는데요. 기사화 해주셔서 우리 기자분들이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이때 생명을 살리다 그래서 꼭 기사를 써주시고 홍보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부가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뭐 울산, 청주, 대전, 천안, 또 이따 뭐 경기 북부, 남부 모든 지부에서도 힘들지만 이 한 명을 살린다는 영혼으로 올해 제8회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생명보듬주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생명보듬주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협력기관 또 축하 격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우리 지영은 대표 목사님, 또 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조은하 교수님,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님이신 김현수 센터장님의 축하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 제8회 생명보듬주일 9월 1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단순히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3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현상을 보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사람 이외의 모든 생명 존재를 보듬어 안고 그리고 이끌어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신체의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한 생명 현상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회에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보듬는 그 일에 적극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주관단체로서 우리 한목협 또 이와 연관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 행성에 또 우리 사회 이 동아시아에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보듬는 일이 아주 기념합니다. 모두 이 일에 적극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이 생명보듬주일 선포하게 되는 우리 주관하는 실무자 존경하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조은하 교수입니다. 라이프오브가 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의 생명 문화를 전하는 일에 응원하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특별히 생명보듬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에 지금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희망과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서울 자살예방 사업에 가장 협력적이고 가장 선도적인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를 환영하고 또 그 모임에서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보고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날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빠짐없이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서 9월 생명보듬 주간 행사를 선포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인 생명을 모두가 서로 소중히 지켜가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생명보듬 주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웃을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라이프오프 서울 생명사랑의 동반자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명보듬 주간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로 소중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아, 예.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8회 생명보듬주일, 생명보듬주일 우리 초청사 선포식을 라이프오프 이사장님이신 이명택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골든타임 한국교회가 지켜나갑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고난 중에도 성도 간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파 조마이, 헬라어로 문안하다, 호응하다, 격하게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런 인사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대부분 조금만 참으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손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벌써 세계의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전문가에 의하면 9조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손실은 마음의 상실입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 현상입니다. 요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과 맞서 싸울 때는 마음이 단단합니다. 문제는 싸워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맞이한 다음 해인 1998년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었던 다음 해인 2009년에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올 후반기와 내년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보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에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스파 조마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0년 생명보듬주일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남은 2주간 9월 13일 또 그 이후까지 저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라이프오프가 생긴 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고요. 생명보듬주일은 8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와 또 목회자와 또 전문가들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한 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가 1회로 생명보듬교회상을 제정했습니다.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범적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을 준비했습니다. 생명보듬교회상 올해 2개의 교회가 선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이 모범적인 교회를 2개 소개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오빌교회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먼저 이 교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로 길게는 한 10년부터 또 짧게는 6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과 또 성도들과 함께 생명보듬 운동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지부의 교회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생명보듬 주일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을 할 텐데요.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거룩한 빛강성교회 이사장님과 여기서 상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상패를 받으시고 우리 상을 받으신 목사님이 옆쪽으로 강단으로 올라가셔서 상을 받으시고 꽃다발을 받으시고 이어서 우리 감사의 짧은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고 거룩한 빛광성교회 오빌교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빛광성교회 위임 목사 곽승현 목사님께서 라이프 오프 제1회 생명보등교회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과 모범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28일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이사장 임용택.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찍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서 저희 교회적으로 굉장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23년 동안 자살방지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받아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중하게 여기셨고 그동안 이 사역에 참 많은 마음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 조성돈 교수님께서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 사역에 귀한 지도를 해 주셨고요. 또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해서 헌신하셔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잘해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 사명일진데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귀한 사역의 귀함을 깨달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또 목회적인 힘을 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빌교회 담임 목사님 오만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라이프 오프 제1회 생명보등교회상 오빌교회 담임 목사 오만종. 귀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과 모범이 되었기에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이사장 임용택.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도 함께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으시고 오빌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격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 오프를 5년 전에 만나서 뭣도 모르고 또 주변의 도움과 또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살 예방 또 생명 보듬 교회 생명 존중.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크고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교회든지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회를 섬기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도 자살 유가족 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교회 목사님 교회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특별히 우리 복음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또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또 시간으로 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열악한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라이프오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작은 캠페인을 안양감리교회 또 월드 휴먼브릿지 함께 주관을 했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양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 좀 소개를 들으면서 전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우리 김성태 목사님 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양감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안양감리교회에서 만든 국제구호개발 NGO 안양 월드휴먼브릿지 사무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째가 되는 이 걷기 축제를 2012년도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 라이프오프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라이프오프에서도 이 귀한 일들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이 걷기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이 걷기 축제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생명 살리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 비대면으로 이 걷기 축제를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9월 13일 주일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이 걷기 축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사 걸음 걷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사 걸음 제가 재보니까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가 함께 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소중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워킹 제9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또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획하는 가운데 체리나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체리나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어플을 설치하셔서 그곳에 신청을 하실 그 어플을 받는 그곳에서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별로 아니면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로 한 분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올해 기금 마련을 위해서 1인당 참가비 2만원, 참가비라고 하기 뭐하고요. 여러분들 2만원을 기부하시면 됩니다. 생명기금으로, 존중기금으로 1인 2만원씩 기부를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을 까시는 방법이 좀 어려우시면 저희가 이따 댓글 나누는 곳에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저희가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를 참고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시면 어플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프오프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 후원금은 계좌이체나 또 신용카드, 엠페이 등을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플을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결제할 수 있는 창이 있어서 창을 통해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걸음 참여 방법은요. 걷기축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념품으로 걷기축제 티셔츠를 보내드릴 겁니다.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티셔츠를 입으시고 4시부터 9시 사이에 아니면 뭐 계속 걸으셔, 건강을 위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티셔츠를 입고 걷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켓 같은 것들을 좀 생명 존중 메시지가 있는 피켓 등을 들고 다니시면서 가정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캠페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샵 LW 걷기 축제를 달아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예쁜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피드백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어플을 설치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3일 그날 만보기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천사 걸음을 걷지 하나하나 세지 않으셔도요. 만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음 거리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4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분 걸음 거리수가 개인별로 다 체크가 됩니다. 랭킹이 매겨지게 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선물이 있고요. 또 천사 걸음이기 때문에 천사 등을 하신 분들에게 또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또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 7분에게 또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후원금은 라이프오프를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 및 유가족 돕기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또 여러분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귀한 생명 보듬 주일에 생명 살리는 이 걷기 축제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주소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어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프오프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아야 저희가 티셔츠를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9월 2일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꼭 오늘 해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하는 마음을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2020년 제8회 생명보듬주일 기념 세미나와 선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제 곧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전하게 또 서로 건강을 염려하며 주의하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감사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래도 오늘 앞에 계신데요. 지금 생각에 앞쪽으로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한꺼번에 인사하면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담당 인사분들만 목사님들 시상하시는 교회 인사분들 잠깐 나오시죠. 이 뒤에 쓰셔서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이 선포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저장을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함께 봐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언제든지 라이프 오프로 전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이팅 하고 생명보듬 선포식을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제 8회 생명보듬주일 생명의 골든타임 하면 생명보듬주일 생명의 골든타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든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